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이제 그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미국 이제 상무장관 이제 러몬 상무장관이 방중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었죠. 일단은 이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과의 화해 조치인지 또한 이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긍정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난 27일부터 오늘 30일까지 미 상무장관이 이제 방중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지난 러먼드 미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도체 규제 등 대중국 경제정책 관을 관장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그 중국이 일단 좀 어느 정도 냉각기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화해 제스처가 되는 것이 아니냐. 또한 이를 통해서 11월 달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시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정치자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에 있고 이를 통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 제재 및 압박이 이번에 방중을 계기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흐름 등이 국내 증시에서는 중국의 이제 그 단체 관광객들이 일단은 들어오는 그런 영향도 좀 일정 부분 좀 앞서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지난 21일 이제 러먼드 장관의 방중 일정 발표 직후 27개 중국 기업 단체 등이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가 되면서 이런 분위기 등이 한층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 살펴보게 되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통해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상당히 좀 고조가 더 되고 있는데요.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일본의 화장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취소 사례 등이 급증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는 일정 부분 좀 멀어진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국내 증시에서 긍정 영향을 미쳤던 국내 음식료 업계 그 관광, 면세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관련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으로 미중 관계가 좀 해빙 모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이제 반일 감정이 일정 부분 고조가 되면서 일본의 화장품 불매 운동이라든가 일본 여행 취소 사례 등이 증가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반사이익이 국내 이제 면세 사업자 등 일단은 국내 관광 관련된 업체들에게 일정 부분 좀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더 현대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27일이었었죠. 방문객이 1억 명을 돌파했다. 2년 6개월 만에 1억 명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좀 나왔었고 구매 고객 10명 중 1명이 좀 외국인이었었는데 이거는 중국의 이제 단체 관광객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소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많은 외국인과 관광객들이 매출을 좀 올려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더 현대 서울에 이제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서울에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출 신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780%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7월까지 집계이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조금 더 강한 외국인들의 매출 신성장률이 좀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일단 상반기 대비해서 충분히 더 양호해질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좀 많이 있어 보이고요. 또한 이제 GF홀딩스의 이제 단일 지주회사의 전환과 함께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 강화 노력이 좀 시대될 전망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난주 기관이 약 10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해주면서 하루 정도를 제외하고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수를 담아놨었고요. 지난달 이제 한 달 정도 보게 되면 연기금 등을
비롯해서 약 100만 주 정도를 현대백화점을 싹 이렇게 싹쓸이 하다시피 매수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매수했었던 시점이 지난 8월 10일 날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그런 소식이 나왔을 때였는데요. 이때 한 28만 주 정도 가량 매수를 했었고 이날 종가가 한 6만 5천 원대였었으니까 지금 6만 7,100원에 전일 종가였었으니까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여기에 따른 한중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일정 부분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점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